40쪽 어휘 파트의 팝 퀴즈 1번 작재진 단어의 관계가 보기가 같도록 해라. Italy, Italian이니까 China. 그렇죠. Chinese 하면 되겠죠. 여기에 스페인이에요? 스페니쉬에요? 스페인이면 스페니쉬 될 거고 여기에 네덜란드면 더치 하면 되겠죠. 네덜란드 나라 이름에는 더를 붙여야 됩니다. The Netherlands의 형용사형은 더치죠. 뭐 그런 것들. 2번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라. 무슨 소리 하고 싶은 거냐. 여기 조금 중요한 게 보이네요. 이 친구 전에 몇 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기억을 하실래나 모르겠네. 한번 보겠습니다. They often used to mow badminton together.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요 녀석에 대해서 기억나는 거 있으면 말 좀 해볼까요? used to는 조동사로서 뭐뭐 하곤 했다. 지금은 안 한다. 라는 의미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저기 들어갈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요. 뭐, 여기에는 they often used to practice가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네요. They often used to practice badminton together. 그들은 자주 함께 배드민턴 연습을 하곤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한다. 그래서 과거에, 자, used는 조동사로서 좀 특이한 뜻을 갖고 있고요. used는 나중에, 이게 used to가 조동사 used to도 있다고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뭐뭐 하는데 익숙해져 있다라는 뜻의 be used to도 있다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수동태로 사용된 경우도 있다 했습니다. used to 중요하니까 좀 설명 살짝 조금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used to가 뭐뭐 하곤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한다. 예를 들어서 뭐 I used to get up late. 자, 이렇게 사용되면 이거는 조동사로서 사용된 거기 때문에 내가 옛날에는 get up late 하곤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뜻이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뭐 wind is used to make electricity.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근데 used to make electricity. 바람, 이건 수동태 표현이라 했습니다. 바람이 뭐 한다? 이용된다. 전기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바람이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용된다라는 수동태 표현의 뒤에부터 수동태 표현 이 부분은 수동태고요. 이 부분은 투부정사의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정법입니다. Wind is used. 바람이 이용됩니다. To make electricity. 그 다음에 세 번째 used to. 자, 세 번째 used to는 뭐뭐 하는데 익숙해져 있다라는 표현을 be used to라는 수거라고 했는데요. 이게 이 녀석이 전치사의 to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게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Tommy used to 뭐 하든지 뭐 아니면 뭐 이런 거 안 되겠지. Tommy is used to speaking Korean. 탐은 한국어 말하는데 익숙해져 있다 라는 뜻입니다. 자, 조심해야 될 건 뭐냐. 얘는 수동태고 이 부분이 투부정사의 의도를 나타낸 투부정사이기 때문에 투 뒤에 동사 원형이 와 있습니다. 근데 be used to 라는 수거가 있는데 얘는 뭐뭐 하는데 익숙해져 있다 라는 뜻이었고요. 이 to는 전치사의 to이기 때문에 뒤에 어떤 동사를 목적으로 가져야 할 상황 지금처럼 한국어 말하는 것 이런 걸 이런 표현 하고 싶을 때 학생들이 흔히 하는 실수 이런 식으로 해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봤을 때 이게 틀린 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used to 중요하고 중3 때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되니까 중2 때부터 시작해서 뭐 중3 때 시험 문제 나오기도 하고 하니까 자,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Okay, they often used to practice. 지금은 과거에 뭐뭐 하곤 했는데 지금은 하지 않는다라는 조동사 used to로서 옛날에는 배드민턴을 함께 연습하곤 했었는데 지금은 하지 않는다는 표현이고요. Okay, this street is famous for... 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일단 be famous for는 같은 말 우리가 그래머 타파에서 만나봤는데요. is known for라 했죠. be known for가 뭐뭐 때문에 유명하다, 뭐뭐 때문에 알려져 있다 이런 뜻으로서 뭐 여기에 뮤지컬스가 있으니까 뭐 브로드웨이 같은 데 모양이죠. 명사 중에서 골라봐야 될 것 같은데 명사 중에서 musicals and operas 한번 드리려나? 오페라 했나 우리가 단어에? plays? operas? plays 하면 되겠네. plays 여기에 들어갈 만한 건 plays 정도가 있네요. 연극과 그리고 뮤지컬로 유명하다 이런 정도 뭐 워낙 넣을 수 있는 게 지금 뭐 많은 것들이 비어 있어서 모르기가 좀 힘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 명사 자리 웬 used란 조동사니까 조동사 뒤에 동사 자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영영풀이 a period of a hundred years. period의 뜻은 그래서 뭐다? 기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00년의 기간은 century라 하면 되겠죠. century a period of a hundred years. 그 다음에 a date when you celebrate something은 anniversary 하면 되겠죠. 기념일. 기념일은 어떤 날짜죠? 관계부사 나왔습니다. 1, 2, 3. 언제 뭐뭐 할 때 의문사, 접속사, 관계부사 중에서 관계부사. When you celebrate something, 네가 뭔가를 celebrate, 축하하다였죠. 네가 여러분들이 뭔가를 축하하는 날짜는 기념일이니까 이거를 anniversary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 팝퀴즈 12쪽인가요? 12쪽 팝퀴즈. 다음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알맞은 형태로 써라. Why don't we eat pizza for lunch? 그래서 why don't we 하고 여기에 물음표고요. 그 다음에 why don't we를 썼을 때 뭐하기 표현이라고 했는데 제안하기 표현이라고 했는데 동사 원형을 써야 되는 거 주의해야 되겠죠. why don't we eat pizza for lunch? 우리 점심 식사로서 for lunch로서 피자 먹는 게 어떨까? good idea. I like pizza. 그래서 why don't we eat 같은 경우에 여기에 이제 마침표다. 마침표인데 제안하기 표현이었으면 뭐였겠다? let's eat pizza for lunch 하고 마침표겠죠. 그 다음에 동사 원형 물음표 나오는 것도 하나 더 있는데 shall we도 있었습니다. shall we eat pizza for lunch? 이것도 있었고요. 제안하기 여러 가지 표현은 why don't we eat? let's eat? shall we eat? 그 다음에 뭐 ing 들어가는 거 물음표 있고 ing how about eating? what about eating? pizza for lunch? 이런 것들이 있었다. 다음 약속 정하기 표현에서는 다음 대화의 빈칸 Let's go to the movies this Saturday. 이번 주 토요일 날 영화 보러 가자 라고 뭐하기 제안하기 마침표 동사 원형 버전입니다. Let's go. Good idea. 자 보니까 여기 이제 요 시간 나오는 거 보니까 What time shall we meet 하면 되겠죠. 몇 시에 만나야 될까 물음표입니다. 물음표니까 뭐 How about 같은 거 들어가면 되겠죠. What about? 당연히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meet이라는 동사를 여기다 굳이 넣고 싶으면 How about meeting? 넣으라 했습니다. How about meeting? 그리고 여기에는 at도 들어가야 된다 했습니다. How about meeting at 2 o'clock? 2시에 만나는 거 어떨까? 오케이. 여기에 then은 그때란 뜻으로 세 가지 then 중에서 그때란 뜻으로 쓰겠습니다. 그때 극장에서 좋아 우리 만나자 하면 되겠네요. 우리 만나자 let's meet 하면 되겠네요. let's meet at the theater then. 그래서 극장에서 그때는 여기서 얘기하는 at that, 아, then은 뭐 대신 왔다 at 2 o'clock 그 다음에 뭐 요일까지 붙이면 at 2 o'clock this Saturday
를 된으로 처리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Let's meet at the theater at 2 o'clock this Saturday. 이번 주 토요일 2시에 극장에서 만나자. 그래서 약속 정할 때 when에 대한 대답과 where에 대한 대답이 모두 다 정해져 있으니까 더 이상 뭐 궁금한 건 없겠죠. 시간과 장소 약속하면 우리가 약속에서 필요한 건 다 정한 거죠. 자, 계속해서 페이지 넘버 16, 16쪽 대화문 빈칸 채우고 형광펜 칠하고 오케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isten and speak one. 그래서 제안하기 표현과 그 다음에 약속 정하기 중에서 Listen speak one이니까 오케이 제안하기 표현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맨과 워먼의 대화입니다. 워먼의 이름은 리즈인 것 같고요. 남자 이름 나온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리즈 보고 뭐라 그래요? Liz, hurry up! It's already 6 o'clock! 뭔가 조급하게 보채는 느낌이죠? 오케이, 그랬더니 리즈의 답변이 그렇죠. 어떤 상황인지 대충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하죠. Oh, we are going to be late for the concert. 오케이, 도원이 클래스 카드 하나도 안 했더라. 오케이, 꼭 뭐 하라 하라 멱살 잡고 해야지 아직도 하는 겁니까? 아니, 그래도 어차피 안 하던데 뭐. 멱살 잡아도 안 하던데 뭐. 모르겠다. 오케이. 그랬더니 남자 아직 이름 안 나왔고요. 남자는 여기에서 이제 자 요렇게 봐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Take the subway의 뜻은 지하철 타다인데 지금 우리가 1에서 뭐 했으니까 제안하기. 그래서 동사 원형 물음표로 지하철 타자라고 제안하는 표현은 뭐겠다? 그렇죠. Why don't we take the subway? 하면 되겠죠. 왜 이렇게 굵어 얘는. 해놓고 이렇게 제안을 하는 이유가 뒤에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제안한 이유가 뭐다? 관광 오셨어요, 관광객 아저씨. 이렇게 제안한 이유가 뭐다? The subway will be faster than the bus. 자, 이런 것들을 데리고 내가 씨 수업을 하겠다고. 오케이, the subway will be faster than the bus at this time of day. 그랬더니 리즈의 반응은 That's a good idea. 그래서 얘들은 대화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할 거다라는 그림이 그려지죠. 오케이, 요런 건 굳이 얘기 안 해도 되겠죠. We are going to be late for the concert. 그래서 무슨 표현하기 이러면서 중1 때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수고는 다 알고 계시죠, 이제. 그 다음에 why don't we take the subway? 뭐 이 표현 바꿔 쓸 수 있는 거예요. 문장 부호와 동사의 형태 두 가지에 따라서 제안하는 표현들 바꿔 쓸 수 있는 것 없는 거 이런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비교 표현이 보이고 있습니다. The subway will be faster than the bus at this time of the day. At this time of the day가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조금 있다가 자세히 살펴보면 되겠고요. 생각해 두시고요. 지금 형광펜 칠하고 있으니까. At this time of day. 그 다음에 that's a good idea. 뭐 말죠. That에 대한 얘기. 오케이. 그래서 2번이시죠. 비인칭 주어 시간을 얘기하고 있고요. 리즈야 서둘러라. 벌써 6시 정각이다. It's already. Already의 뜻이 이미 벌써 라는 뜻으로 앞에서 단어할 때 나왔던 녀석이죠. 뭐 중1 때 다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뭐 be going to는 원래는 주로 어떤 느낌이 강하다. 제 be going to 표현은 일단 be going to든 will이든 전부 다 언제 표현이다. 미래 표현이죠. 근데 will을 쓰는 미래하고 be going to를 쓰는 미래하고는 좀 느낌이 다르다라고 우리가 이미 학습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be going to가 제일 많이 사용되는 건 미래 계획을 표현할 때 많이 썼죠. 그 외에도 future fact. 여러분들이 올해 15살인가요? 16살인가요? 15인가요? 14인가요? 빨리 좀 대답 좀 해주면 안 될까?
15시야. 그럼 여러분들이 내년에 16살 되는 거, 이런 사실, 이런 게 바로 퓨처 팩트입니다. 시간만 흐르면 자연스럽게 그럴 거예요. 될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계획, 플랜이라든지, 퓨처 플랜, 퓨처 팩트, 또는 뭐, 비고잉 투로 표현할 수 있는 뭐, 또 다른 거는, 주로 비고잉 투는 이런 거 하고요. 윌은 미래 중에서도 어떤 의지라든지, 약속, 이런 것들, 의지라든지 약속 같은 표현들을 will 사용합니다. 자, 뭐 여기 예측이라고 볼 수 있겠죠. be going to를 써서 we are going to be late for the concert. 그래서 우리는 미래 시제의 표현 나왔으니까 미래의 콘서트에 늦을 것 같은 예상이 든다, 예측이 된다. we may be late for the concert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we are going to be late for the concert. we may be late for the concert. 늦을 거야, 늦을지도 몰라. 자, why don't we 해놓고 동사 원형 물음표에 주목하라 했습니다. why don't we take the subway? 똑같이 동사 원형 물음표 가능한 건 뭐가 있다? shall we take the subway? 정확하게 똑같이 동사 원형 물음표 버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문장 부호의 관계없이, 동사 형태의 관계없이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let's take the subway 마침표라든지, 그 다음에 how about taking the subway? what about taking the subway? 이런 거 있다는 건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겠죠. why don't you 같은 게 있으면 어색하니까 why don't you는 뭐 할 때 쓰는 거다? 와이 don't you는 상대방에게 충고할 때 쓰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e subway will be faster. 자, 이런 식으로 제안한 이유가 여기 뒤에 바로 붙어 있다 했습니다. 오케이. 지하철 타는 게 어떻겠니? 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지하철이 어떨 것이다? 더 빠를 것이다? 버스보다? the subway will be faster than the bus. 비교 표현이죠. The subway will be faster than the bus. 지금 안 그래도 늦었죠. We are going to be late for the concert. 됐습니까? Okay. 그래서 at this time of day는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At this time of day. 하루 중 이맘때. At this time of day. 하루 중 이맘때. 하루 중 이맘때가 대충 몇 시쯤이죠? 6시쯤이죠. 됐습니까? 출퇴근 시간이죠? 출퇴근 시간에는 퇴근 시간이죠. 6시니까. The subway will be faster than the bus at this time of day. 그러니까 지금 이 대화의 내용상 얘는 지금 뭐로 바꿔 쓸 수 있냐? 대략 6시쯤이란 얘기니까 around 6 o'clock이라든지 about 6 o'clock. The subway will be faster than the bus around 6 o'clock, about 6 o'clock. 대략 6시쯤에는 subway will be faster than the bus. 버스보다는 지하철이 더 빠를 거야. 자, 여기도 will이 들어가 있습니다. will. 그러니까 빠를 것이다. 또 강한 추측의 미래라고 볼 수 있겠죠. 70% 정도의 it will be rain tomorrow 같은 느낌이라 했습니다. 일기예보 봤더니 비 올 확률 70%다. It will be raining. It will be rainy. tomorrow 이런 표현하고 비슷한 70% 여기는 be going to 썼고요. 여기는 will을 써서 다 미래 시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will은 강한 추측의 느낌. 지하철이 더 빠를 것이다. That's a good idea. 그거 좋은 생각이다 했는데 that은 우리말로 하면 지하철 타는 것이고요. 영어로 하면 taking the subway나 또는 To take the subway is a good idea. 이 말이죠. To take a subway is a good idea. 지하철 타는 것은 좋은 생각이야. 됐습니까? 자,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기 했고요. 그 다음에 내용파. 자, 얘들이 지금 뭐 할 상황이다. 시간은 하루 중 몇 시쯤 됐는데 6시쯤 됐는데 리즈하고 이름 모를 남자는 뭐 하러 가기로 했다. 콘서트 가기로 했는데 지금 늦을 것 같은 추측이 드는 거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가기 위해서 남자가 제안합니까? 여자가 제안합니까? 남자가 제안하죠. 뭐 하자고 제안합니까? 지하철 타자고 하죠. 그리고 그렇게 제안하는 이유는 뭡니까? 오케이. 시도 때도 없이 항상 더 빠릅니까?
하루 중 이맘때쯤에는 지하철이 더 빠르기 때문에 이런 제안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리즈는 찬성이에요? 반대예요? 찬성이죠. 콘서트는 6시쯤 시작하는 거죠? 콘서트 6시에 시작한다. 맞아요? 아니에요? 콘서트 6시 시작해요? 아니에요? 아니죠. 됐습니까? 이런 시험 문제 주의하시라고요. 콘서트는 6시에 시작한다. 아니고요. 됐습니까? 버스 타고 가기로 결정했다. 아니고요. 여자가 지하철 타자고 제안했다. 아니고요. 됐습니까? 맞는 것들 내용 파악. 콘서트는 몇 시에 시작하는지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 지금 현재 시각이 6시가 됐다고 얘기했을 뿐이고요. 그러면 지금 6시면 아무리 급하게 서둘러 가도 몇 시에 콘서트가 시작될지는 몰라도 지금 늦을 것 같은 평상시에 왔다 갔다 하던 장소이기 때문에 6시면 뭐 예를 들어서 7시에 시작한다 치면 1시간 좀 더 걸리는데 늦겠다. We are going to be late for the concert.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이라는 거 다 파악되시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만나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먼저 말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맨이에요? 워먼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리즈 부르고 뭐라 그래요? Hurry up. It's already 6 o'clock. 그렇죠. 그랬더니 리즈의 반응이 뭐 할 것 같이 예상된다. 됐습니까? 뭐 미래 시제 표현 나오고요. 어디 어디에 늦다고요? 어디에 늦어요? 콘서트에 늦는다는 거 이런 것들 나오죠. We are going to be late for the concert. 됐습니까? 이 be 같은 거 안 빼먹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late 형용사니까. 됐습니까? 그랬더니 남자가 뭐라 그래요? 이거야 주요 표현? 그렇죠. Why don't we take the subway? 한 다음에 말 안 끝납니다. 그렇게 제안한 이유가 뭐다? The subway will be faster than the bus. When? 하루 중 이맘때가 뭐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why don't we take the subway? The subway will be faster than the bus. 그 다음 뭐라고요? 오케이. 관광객이십니까? At this time of day. 오케이. 좋아, 알겠어. 수업 시간에 바로바로 못하는 거 알겠다고 그래. 그래서 내가 그나마 좀 하라고 뭐 해오라 그럽니까? 예습하라 그래줘. 그래, 예습 안 해오는 거 알겠다 이거야. 그러면 뭐라도 해? 복습이라도 좀 하든지. 세 번에 내가 시간을 줘. 예습해와라고 얘기해. 그래, 안 했어. 그래. 수업 시간에 소리 내서 좀 말하라고 얘기해. 그래, 안 했어. 그래. 알겠어. 그래. 복습이라도 하시든지. 뭐 어떡할까? 내가 어떻게 해줄까? 도훈아 뭐 방법 있어? 어? 셋 중에 넌 뭐 할래? 응? 어떤 거를 하시기로 하셨습니까? 그 중에. 오케이. 쓸데없는 얘기 할 시간 없죠? 오케이. 자, 계속해서 보이와 워먼이니까 뭐 거의 예상되는 거는 아들하고 엄마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선생님과 학생일 수도 있는데 벌써 시작하는 부분에 관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슨 관계인지. 오케이. 먼저 보이가 얘기합니다. 뭐래요? Mom, I got only one question wrong. Where? On the Korean history exam 하면서 느낌표 자랑할 만한 일이 일어났죠. Mom, I got only one question wrong on the Korean history exam. 그랬더니 엄마의 반응이 Great, sure, you do well. Why don't you go out to celebrate tonight? Hey.
Great, I was sure you would do well. Why don't you go out to celebrate tonight? 그랬더니 보이의 반응이 Yes, can we have pizza for dinner? 그랬더니 엄마의 반응이 Of course, Joe. Call your dad. 맘, I got only one question wrong. I got only one question wrong on the Korean history exam. Great, I was sure you'd do well. Why don't you go out to celebrate tonight? Okay, yes, can we have pizza for tonight? For dinner? Of course. Joe, I will call your dad. 자, 그래서 뭐 요런 표현, 요런 표현. 됐습니까? I got only one question wrong. On the Korean history exam. Great, I was sure you'd do well. 자, 이렇게 표시한 거 여기하고 여기는 생략된 말이죠. 됐습니까? I was sure you'd do well. Why don't you go out? 자, 이거의 주요 표현이 이 부분이죠. Why don't you go out to celebrate tonight? 투 부정사 용법 얘기하겠죠. Yes, can we have pizza for dinner? 뭐 하는 캔인지 묻겠죠. 됐습니까? Can we have pizza for dinner? 뭐 저녁 식사로서 할 때, 그 다음에 한국사 시험에서 할 때 전치사 빈칸 문제. On the Korean history exam for dinner. 뭐 for dinner 같은 건 중1 때도 많이 나왔죠. Of course,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됐습니까? 어떤 표현에 대해서 앞에서 어떤 표현을 했죠? 이 부분에서 어떤 표현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긍정적인 건지 부정적인 건지는 다 알고 있을 거고요. 바꿔 쓸 수 있는 다양한 표현들. I will call your dad. Okay. 그래서 아빠한테 왜 전화를 하려고 하는 건지도 우리가 추측해 보면 되겠습니다. I will call your dad가 아빠한테 전화할 거다 이 말인데 뭐 왜 전화를 하려고 하는 건지 왜? 조의 엄마죠 지금 뭐 이름 나왔습니다 조 엄마하고 조하고 대화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I got only one question wrong I got only one question wrong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다 그렇죠 난 오직 딱 한 문제만 틀렸다 나 한 문제밖에 안 틀렸어요 I got only one question wrong 됐습니까 영어스럽게 살펴보면 get a 어떤 이라는 구조입니다 get a 어떤 그래서 어떤 상태인 뭐를 get 받다란 뜻으로 쓰였죠. 내가 받았다. 어떤 상태인 무엇을 틀린 상태의 한 가지 질문, 한 가지 문제, 한 문제라 하면 되겠죠. 틀린 상태의 한 문제를 받았다.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내가 받았는데 틀린 한 문제를 받았다. 됐습니까? 우리말스럽게 해석하니까 한 문제만 틀렸다. I got only one question wrong. 됐습니까? 뭐 어순이라든지 이런 것들 구조가 get a 어떤에서 어떤 상태인 뭐를 받다 이런 표현을 했다라는 거 틀린 상태의 오직 한 문제만 받았다 한 문제만 틀렸다 오케이 그 다음에 한국사 시험에서 라는 표현할 때 전사 뭐 쓴다 on the Korean history exam 뭐라고요 Korean history exam 우리가 전치사 빈칸 문제 종종 만나죠 무슨 무슨 시험에서 on the test 이렇게 간단하게 머릿속에 소리 내면서 기억하면 되겠죠 on the test 그 시험에서 on the Korean history exam on the test on the exam 그 시험에서 그 다음에 I was sure you'd do well의 특징이 완벽한 문장이니까 내가 뭐 했었다 확신했었다 네가 잘할 것이라 는 것을 완벽한 문장을 겉만드는 대시 목적어는 아닙니다만 I was sure라는 어떤 확신 표현의 목적어처럼 쓰였기 때문에 목적어처럼 겉만드는 대시 무조건 생략할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겉만드는 대중에서 생략할 수 있는 건 몇 가지 종류가 있었더라? 겉만드는 대중에서라고 그랬어. 몇 가지 경우가 있었더라? 한 가지 경우밖에 없었습니다. 뭐의 경우에 목적어로 쓰인 경우만 생략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다른 경우는 뭐 두 가지가 남았죠. 어떤 경우는 생략할 수가 없다. 주어나 보어로 사용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가 없었습니다.
겁 만드는 대충에서야. 어, 선생님, 다른 거 생략할 수 있는 거 있지 않았나요? 그렇지, 생략할 수 있는 다른 거 있지. 그건 뭔데시야, 그 관계대명사 대충의 목적격 관계대명사 일제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지금 경우하고는 다르죠. 지금은 관계대명사 아닙니다. 겁 만드는 대신데, I was sure의 목적어 자리에 왔기 때문에. 나는 확신했었다. 이 대시 접속사니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또 한 군데가 있다면, 요 두 부분이죠. I was sure you would do well를 보고 문법적으로 뭐라 그래요? 시제의 일치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되어 있으면 잘못됐다는 걸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 I was sure you will do well 했으면 틀렸습니다. 접속사 문법, 접속사라는 파트 들어갈 때마다 또는 끝날 때마다 내가 얘기하죠. 접속사 파트 전체적으로 우리가 늘 신경 써야 할 문법은 뭐다? 시제의 일치. 그리고 예외 두 가지 경우, 시간의 부사절과 조건의 부사절은 주전의 시제와 관계없이, 그리고 그 사건이 미래에 일어날 일지라도 현재 시제로 표현해야 된다, 이런 것들 우리 접속사 파트에서 다뤘던 내용이죠. 그래서 was하고 would의 형태가 저렇게 맞아 들어가야 되겠다. I was sure that you'd well. 자, 여기에서 생략된 말은 뭐뭐를 잘하다라는 수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do well on the test겠죠. Do well on the test. You'd do well on the test. On the, 여기는 뭐 exam 썼으니까 on the exam. I was sure you'd do well on the exam. 그래서 do well on 어떤 것 하면 뭐뭐를 잘하다 라는 뜻의 표현입니다. Do well on. 됐습니까? 뭐뭐 잘하다 하면 딴 것도 뭐 하나 생각나겠죠. Do well on 이라는 수거도 있다. You'd do well on the exam. 그 다음 why don't we go out, 이거의 주요 문법이고, go가 동사 원형으로서 왔고 물음표가 있다는 두 가지 됐습니까? Shall we go out to celebrate tonight 해도 동사 원형 물음표 버전, shall we, why don't we, 이 두 가지가 동사 원형 물음표 버전이죠. 마침표 제한 버전은 let's go out to celebrate tonight 마침표겠죠. 그 다음에 going으로 형태가 되어 있을 때는 How about going out to celebrate tonight? What about going out to celebrate tonight? 이 두 가지가 ing 형태의 물음표죠. 제안하기 표현들 바꿔 쓸 수 있는 건 마르고 딸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to celebrate tonight은 의도를 나타내는 무슨 조형법이다? 부사적이죠. Why don't we go out? 우리 외출하는 게 어떻겠니? 왜요? 왜? 왜 외출하는 게 어떻겠니? 라고 제안하세요. To celebrate tonight 하기 위하여. 그래서 의도를 나타내는 투부정사의 부사제용법만의 특권은 여기에 in order나 또는 so as를 쓸 수 있죠. In order to celebrate tonight. So as to celebrate tonight. 오늘 밤을 축하하기 위하여. 외출하는 게 어떻겠니? Why don't we go out in order to celebrate tonight? 'Can we have pizza for dinner?' 저녁 식사로서 아까 on the exam이라 또 했고 for dinner, 뭐 전치사 빈칸 문제 이런 것들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 can은 능력이야, 허락이야, 요청이야, 추측이야? 오케이, 허락이죠. 됐습니까? 자, 이게 뭐하고 똑같냐? Can I have a pizza for dinner? 하고 같은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Can I have?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 아, 그래, 요청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요청과 허락의 중간쯤 되겠습니다. 요청과 허락의 중간쯤 되는 표현. Can we have? 여기에 이제 완전하게 허락이라면 may로 바꿔 쓸 수 있어야 되는데, may we have는 잘 안 쓰는 표현이라서 어색하고요. 됐습니까? 뭐 could we have 이런 건 가능하겠습니다. Could we have pizza for dinner? 어쨌든 능력은 아니라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are we able to have pizza 이딴 건 안 됩니다. be able to로 바꿔 쓸 수 있는 능력 표현이 아니고요. 허락 또는 요청 그 중간 어딘가쯤 되는 can we have pizza for dinner? 자, 얘가 이제 허락이나 요청을 했죠. 거기에 대해서 of course는 뭐 하는 표현이다? 요청을 들어주거나 또는 허락을 해주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 가장 대표적으로 yes가 있을 거고요. 그 외에 또 뭐가 있나요?
오케이. Sure. 이런 거 아시죠? 그렇죠? 근데 not이 들어가 있는데 허락해주는 표현이 하나 있어서 조심하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죠? 그렇죠? Why not 같은 것도 있죠. Why not? Yes, of course, sure, okay. 뭐그 외에도 great idea 이런 것도 되겠죠. Sounds good 이런 것도 되고요. Sounds good. 저 됐습니까? Why not? 저 됐습니까? I'll call your dad. 내가 아빠한테 전화할 것이다. 여기는 be going to를 쓰면 원어민들은 되게 이상하게 느낄 겁니다. 여기 be going to를 쓰면 마치 엄마가 이미 다 계획을 세워놓고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금 이 대화를 하는 중간에 이렇게 해야 될 상황이 나온 거죠. 미리 계획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be going to를 절대로 안 씁니다. I'll call your dad.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왜 전화하겠다는 얘기죠? 우리 아들내미 누가? 우리 아들내미 이름이 뭔데? 조가 뭐해서 한국사 시험을 잘 쳐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뭐하기 위해서 축하하기 위해서 뭐할 거라고? 피자 먹으러 외식하러 go out, eat out 할 거라고 미리 말해 놓겠다는 얘기인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학교 마치고 뭐 학교 마치면 4시쯤 되죠. 아빠 퇴근은 한 7, 8시쯤 될 테니까. 4시하고 7, 8시 중간 때쯤 뭐그 사이에 언제쯤 아들하고 엄마가 나눈 대화죠. 됐습니까? 오케이. 전체 내용 봐. 그래서 얘 남자의 이름이 뭔데? 좋은데 무슨 시험 잘 쳤어? 한국사 시험 100점 맞았죠? 한 문제밖에 안 틀렸죠? 됐습니까? 그전에 막 열댓 개씩 틀렸는데 이번에 한 문제밖에 안 틀렸어. 됐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엄마의 반응은 나는 이미 뭐 하고 있었지롱 이 표현을 보고 I was sure that 완벽한 문장 이 표현을 보고 뭐라 그런다 뭐 말하기 추측 말하기? 확신 말하기죠, 이건. 나는 확신했었다. 됐습니까? 확신 표현이라 합니다. 확신 표현. I am sure that, I was sure that. 이렇게 많이 쓰입니다. I was sure that you'd do well on the exam. 네가 시험 잘칠 거라고 확신했었어. 한 다음에, why don't we를 엄마가 합니다. Why don't we go out to celebrate tonight? 오늘 밤을 축하하기 위하여. 부사정용법인 이유는 why에 대한 대답인 거뭐 많이 했죠. Can we have pizza for dinner? 그래서 저녁 식사로 써지 점심 식사 아니고 아침 식사 아닙니다. 아침 식사 이상하죠. 됐습니까? 학교 마치고 왔는데 점심 식사 학교에서 먹고 왔을 텐데 그것도 이상하죠. 저녁 식사로 써 스파게티 뭐 햄버거 이런 거 아니고 뭐예요? 피자 먹고 싶다고 얘기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만나 보겠습니다. 먼저 말하는 애 이름은 조조. 조가 뭐라야? 내가 받았대죠. 그렇죠? 뭘 받았어요? 오직 한 문제만 받았죠. 어떤 상태로 되어 있는 한 문제? 틀린 상태로 되어 있는 오직 한 문제만 받았죠. 그렇죠? Where? 어디에서? 한국사 시험에서. 됐습니까? 오케이. 엄마야? 그래서 맘 내가 받았어요. I got what? Only one question. 어떤 상태? Wrong. Where? On the Korean history exam. 됐습니까? I got only one question wrong. 됐습니까? Wrong의 위치라든지. 아참 그리고 wrong의 같은 말은 wrong의 같은 말은 단어할 때 했던 거뭐 복습도 안 하십니까? 반대말은 right, correct. I got only one question incorrect. Right이나 correct가 반대말이었죠. 틀린, wrong, incorrect. 오케이. 예? 뭐, 뭐야, 다시 더 보여드려야 돼요? 됐죠?
오케이. 그랬더니 엄마 반응이 나는 확신했었다 이러죠. 뭘 확신했었대요? 네가 잘할 거라는 걸. 한 다음에 이제 제안하게 하죠. 뭐 하자고 제안합니까? 외출하자고 제안하죠. 왜 때문에? 오늘 밤을 축하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오케이. Great. 한 다음에 She's I was sure that you would do well. 오케이. 이제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외출하다를 넣어서 제안. Why don't we go out? 왜? To celebrate tonight. 됐습니까? 오늘 밤에 축하하기 위해서 나가는 게 어떻겠니? Why don't we go out to celebrate your good score? 말이죠. Why don't we go out to celebrate your good score on the Korean history exam tonight? 됐습니까? 자, 이때다 싶어서 이제 애가 요청 또는 허락 그 어제 언젠가에 있는 표현하죠. 우리 뭐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뭐 할 수 있을까요? 먹을 수 있을까요? 뭐를? 뭐 때문에? 저녁 식사를 위하여. 이 표현 나오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 먹을 수 있을까요? Can we have pizza? 하면 되겠죠. 우리가 피자 먹을 수 있을까요? Can we have pizza for dinner? Can we have pizza for dinner? 물론이지, 조야. 아빠한테 전화할게. Of course, Joe. I'll call your dad. Of course, Joe. 자, 여기까지가 Why don't we 위주로 했던 표현입니다. Shall we go out to celebrate tonight?처럼 제안하기 표현이었고요. 이번에는 약속 정하는 대화 두 가지가 보이게 될 예정입니다. 오케이. 캐런과 누군가의 대화입니다. 남자의 이름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고요. 여자의 이름은 캐런이라는 거 생각하면서 남자애가 뭐라 그럽니다. 뭐래요? 캐런, Let's practice our part for the school play tonight. No, let's practice our part for the school play tonight. 그랬더니 캐런의 반응은 Okay. What time shall we meet? 그랬더니 남자의 대답은 About 4 o'clock. 학교 끝나고 바로 Right after school 하면 되겠죠. 학교 오른쪽 뒤에서 이 말이죠. 4 o'clock, right after school 했더니 캐런의 반응은 Sounds good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뭐 이런 표현 뭐야? 빨간색이 나오는 말이야. 이런 표현 동사 원형 마침표 버전 바꿔 쓸 수 있는 것들 좀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Our part for the school play가 무슨 뜻인지 그 다음에 play의 다양한 의미 중에서 뭔 뜻인지 잘 알죠? 쉽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쵸? 전치사 for Our part for the school play Our part for the school play on the Korean history exam. 됐습니까? Okay, what time shall we meet? 뭐, 이 표현 뭐. 알죠? 굳이 안 해도 되고. How about 사이에 뭔가를 더 쓸 수도 있다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쉼표, 그냥 쉼표가 아니죠. 됐습니까? 이런 쉼표를 보고 특별히 무슨 쉼표라고 불렀죠. Right의 다양한 의미. 됐습니까? Right after school. 학교 끝나고 바로. Sounds good. 여기 S가 왜 붙었냐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생략된 말이 뭐냐. 됐습니까? 자, 그래서 Let's practice에선 동사 원형 마침표인데 제안하기 표현이니까 Let's밖에 없겠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배운 범위에서 Let's practice. 뭐 동사 원형 물음표 버전은 몇 개 있었더라? 두 개가 있었죠. Why don't we practice가 있었고 Shall we practice 물음표 이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practicing 하고 물음표를 하면 how about practicing? What about practicing? 오케이. 그 다음에 our part for the school play의 해석은 학교 연극에 우리가 해야 할 부분, 우리말스럽게 하면 이런 뜻이죠. 학교 연극에서 우리가 해야 할 부분, our part for the school play. Our part for the school play. 학교 연극에서 우리가 해야 할 부분. 뭐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학교 연극을 위한 우리들의 부분. Our part for the school play. Our part for the school play. For dinner. Be late for. 됐습니까? Okay. Okay. One time shall meet. 시간 약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How about? Okay. 그래서 여기에 넣는다면 한 개만 넣을 수는 없다 했습니다. How about meeting을 넣고 만약에 넣어버렸다. 그러면 when에 대한 대답이 필요하게 바뀌었으니까 at 4 o'clock이라 했죠. How about meeting at 4 o'clock? Right after school.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서 right의 뜻은 몇 번째 뜻이다? 세 번째 뜻. 바로, 즉시. 학교 끝나고 바로 라는 표현 통째로 알아둬야 되겠죠? 그쵸? 소리 내서 읽어보겠습니다. 학교 끝나고 바로 right after school. 됐습니까? 학교 연극에서 우리가 해야 할 부분 소리 내서 읽어보겠습니다. Our part for the school play.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사운드가 아니고 사운드인 이유는 이 속에 더즈가 숨어있다는 얘기인 거고 여기에 that이라든지 it 같은 3인칭 단수 주어가 생겼던 거죠. That sounds good. 그렇다면 얘들은 뭐 대신 왔다? Meeting at 4 o'clock sounds good인 거죠. 4시에 만나는 게 괜찮게 들린다 이 말이니까 Meeting at 4 o'clock sounds good. It sounds good. That sounds good. 제안하는 표현에 대해서 이거 제안하기 맞죠 이거? How about at 4 o'clock? Right after school. 제안하는 표현에 대해서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다양한 표현 중에서 Sounds good. That sounds good. Okay. 됐습니까? Of course. 이런 것들. Sure. 이런 거 있는 거 봤죠. 됐습니까? Okay. 그렇게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뭐 할까? 남자의 이름은 끝까지 안 나오고요. 남자애와 여자의 캐런은 누가 먼저 제안한다? 남자가 먼저 캐런한테 뭐 하자고 제안한다? 연습하자고. 뭐 연습하자고? Our part for the school play. 학교 연극에서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을 언제? 오늘.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오늘도 시간이 많으니까 캐런이 시간 약속하기 위해서 뭐라 그랬어? 시간 약속하고 싶을 때 쓰는 표현. What time shall we meet? How about meeting at 4 o'clock right after school? 아 참 이 녀석 얘기를 안 했네? 얘를 보고 그냥 쉼표가 아니고 뭐라 그런다? 그렇죠. 그래서 4시를 부연 설명하고 싶은 거죠. 됐습니까? 4시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덧붙이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의 해석은 학교 끝난 직후인 4시가 어떻겠니? 이쪽은 내 친구인 지호입니다. This is my friend 쉼표 지호 할 때 그 쉼표나 How about 4 o'clock 쉼표 Right after school 할 때 쉼표나 다 동격의 쉼표고요. 동격은 뭐 하고 싶을 때 쓴다. 추가 설명을 덧붙이겠습니다. 쉼표가 동격의 쉼표가 어떻게 추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4시에 대해서 추가 설명하고 있잖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어떤 식으로 해석되길래요? 뭐 학교 끝난 직후인 4시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됐습니까? 이쪽은 내 친구인 지호다. This is 지호 쉼표 my friend. This is my friend 쉼표 지호 이거 전부 다 동격의 쉼표라 했었고요.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됐습니까? 남자애가 먼저 제안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뭐뭐 하자. Our part for the school. Our part for the school play. 오케이. 보겠습니다. 먼저 말하는 애는 보이다 거리다. 보이가 뭐라 그럽니까? 캐런 마침표 제안 버전.
Let's practice what? Our part 전치사 주의에서 for the school play. Our part for the school play. When? Today. Karen, let's practice our parts for the school play. Today. Okay. 그랬더니 이 제안에 대해서 좋아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시간 약속하는 그 표현 나오죠. Yes. Okay. What time shall we meet? Okay. What time shall we meet? 됐습니까? 4시 어때? 이럽니다. 4시 어때? 4시에 대해서 더 얘기하죠. 4시는 4시인데 어떤 4시? 학교 끝난 직후인 4시 어떻겠니? 학교 끝난 바로 지체 없이 바로. 그래서 4시 어때? How about 4 o'clock? 쉼표? Right after school. Right after school. 뭐라고요? 오케이. 그랬더니 좋다 그런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오케이. 끝났네요. Sounds good. Meeting at 4 o'clock. Sounds good. That sounds good. 오케이. 장소나 시간 약속하기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가 시간 약속하기 나왔으니까 이건 뭐 장소 약속하기 좀 나올 수도 있겠죠. 걸과 보이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먼저 걸이 얘기합니다. 저는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Do you want to play badminton together this afternoon? Mark 하면 되겠죠. Do you want to play? 그랬더니 마크의 반응은 Sure. Where shall we play? 아니, 아까 전에 앞에 what time 나왔으니까 where shall we play? 나왔고요. 그랬더니 걸의 반응은 At the park near your place. Place란 표현이 원어민도 그렇고 훨씬 더 자연스럽게 될 겁니다. How about at the park? Near your place. 그랬더니 좋다 그러고 4, 3시에 거기서 보자입니다. 그래서 뭐래요? Okay. See you there at 3 o'clock. See you there at 3 o'clock. 됐습니까? Okay. 그래서 Do you want to play badminton together this afternoon, Mark? 또 뭐 Do you want to? 뭐 이런 거는 뭐 안 해도 되겠죠. 뭐 묻기? 바람 묶기. 원하는 거 묶기죠, 뭐. 됐습니까? Do you want to play badminton together? When? This afternoon. 오늘 오후에 같이 배드민턴 치는 것을 넌 원하니? 물론이지. Where? 그래서 뭐, 자세히 살펴볼 건 뭐. 뭐, 이거 빈칸 하는 이유는 만약에 얘가 같이 축구하자고 그랬으면 좀 얘기가 달라지죠? 잘 알죠? 그 다음에 뭐 여기에 How about at the park? 뭔가 생략됐고요. Near your place. Near 바꿔 쓸 수 있는 거. 니네 집 근처에 있는 공원. The park near your place. The park near your place. 니네 집 근처에 있는 그 공원. The park near your place. 그러니까 뭐 전치사 빈칸 이런 거 뭐 굳이 얘기 안 해도 되겠죠. at 뭐 이런 거. Well, okay, see you there at 3 o'clock. There에 대한 얘기. 됐습니까? Okay. 두 가지 대여가 있죠? 두 가지 대여 중에서 뭐냐? 됐습니까? 만약에 1번 대여라면, 1번이라면, 그렇다면 뭐 대신 왔느냐? 자, 그래서 만약에, 오늘 오후에 같이 축구하고 싶냐라고 물어보고 싶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끌려들었어. Do you want to play soccer? Do you want to play soccer? 아, 더 soccer죠. Play the soccer죠. 응. 그쵸? Soccer 악기죠. 그쵸? Do you want to play soccer? 그대로 하면 되죠. 배드민턴이나 soccer나 다 축구, 스포츠 아니야? 더를 왜 쓰나 거다. 응.
만약 같이 뭐 악기 연주하다 했으면 Do you want to play the piano? 더 붙였겠죠. 됐습니까? Sure, where shall we play? 어디에서 우리가 play 뒤에 생략된 말은 뭐겠냐? 너무 쉽죠? 됐습니까? Where shall we play? How about ball at the park? 그래서 how about playing badminton at the park near your place겠죠. 그래서 how about과 at the park 사이에 생겼던 말은 how about playing badminton이 생겼겠죠. How about이기 때문에 동사를 놓고 싶으면 ing 동명사 형태 써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How about playing badminton at the park near your place? 됐습니까? 헤이, hey, 니네 집 근처에 있는, 니네 집 근처에 있는 그 공원이 뭐라고요? The park near your place. Near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다? Around your place. At the park around your place. At the park near your place. Around나 near나 다. Near 같은 경우에 형용사나 부사로도 쓰이고 전치사로도 쓰이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전치사로 사용됐습니다. 전치사로서 near의 반대말은 전치사 around 뭐뭐 주변에 뭐뭐 근처에 뭐뭐 둘레에 See you there at 3 o'clock 에서 there는 1번 there고요 1번 there란 말은 거기에 라고 한다 안 한다 한다는 얘기고요 그렇다면 뭐 대신 왔다는 얘기죠 그렇죠? 얘는 명사는 아니지만 관계 대명사는 그래서 아니지만 뭔가 부사로서 뭔가를 대신했던 거고요. 그래서 see you at the park at near your place at 3 o'clock at the park라고 이제 해도 되겠죠. See you at the park at 3 o'clock 됐습니까? 오케이 떼떼떼떼떼 그래서 걸은 남자아이 이름 나오고요. 마크고요. 콜은 남자애한테 뭐하고 싶냐고 물어봤다. 됐습니까? 축구도 아니고 농구도 아니고 배구도 아니고 배드민턴 치고 싶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마크의 반응은 어디에서 쳐야 될까? Where shall we play badminton together겠죠? Where shall we play badminton? 어디서 배드민턴 쳐야 되겠냐? How about playing badminton at the park near your place? At the park, at the park, at the park near your place. 노래 가사 외우듯이 at the park near your place. 네 집 근처에 있는 공원에서 place도 다양한 의미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place의 뜻은 여기 앞에 지금처럼 이렇게 뭐가 나오면 소유격이 나오면 누구 소유의 어떤 뭐 여기서는 집이란 뜻인 거죠. 니네 집에서 니네, 아, 참, 니네 집 근처에 있는 near your place. place가 무슨 뜻도 있고, 장소란 뜻도 있고, 동사로선 놓다, 두다, 뭐 put하고 비슷한 뜻이라 했죠. 이런 뜻도 있고, 또 무슨 뜻도 있다. 지금처럼 소유격이 이렇게 함께 사용된 경우에 누구누구네 집, 됐습니까? 니네 집 근처에 있는 near your place. 니네 근처에 있는 공원에서 At the park near your place 됐습니까? See you at the park See you at the park at 3 o'clock 계속해서 진짜 at이 보이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만나보겠습니다 그래서 넌 원하냐? 너는 원하냐? Do you want? What? To play badminton. How? Together. How? Together. When? 오늘 오후인데 그냥 afternoon 이렇게 옹알이 하고 되겠어요? In the morning. In the afternoon입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this가 들어간 표현 this 오늘 아침에 this evening 오늘 오후에 this afternoon Mark 하면 되겠죠 Do you want to play badminton together? Do you want to play badminton together? 오늘 오후에가 뭐라고요? This afternoon
됐습니까? 그랬더니 거절해요. 같이 하자 그래요. 같이 하자고 이름이 뭐였더라? 안 나오죠. 됐습니까? 물론이지. Sure. 물론이지. Sure. Why not? Of course. Sounds good. 어디에서 플레이 해야 할까? Where shall we play badminton? 됐습니까? Sure. Where shall we play? 그랬더니 그 공원 어때? 공원은 공원인데 어떤 공원? 니네 집 근처에 있는. 그래서 그 공원 어때? Why? How about 또는 How about 또는 What about? 됐습니까? Okay, why don't we meet at the park? 그런거죠. Why don't we meet at the park? How about meeting at the park? 파크인데 어떤? 파크는 파크인데 어떤? 그렇죠. The park near your place.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좋대요? 싫대요? 이것도 제한하기 표현이니까 됐습니까? 그렇게 하자. 다른 방법이 좋겠다. 두 가지 종류의 답이 있겠죠. 오케이. 거기에서 보자. See you where? See you where? There? When? Okay, 이거 손가락질 딱 하는 느낌이니까 뭐 3 o'clock이야 전치사? At 3 o'clock 됐습니까? Okay. 그래서 이 대화가 끝나고 나서 애들은 뭐 할 거다? 몇 시가 되면 뭐 할 거다? 몇 시가 되면 뭐 할 거다? 3시가 되면 만나서 어디에서 만나서 그렇죠. 여자애네 집, 뭐 대화가 끝나고 나서 여자애네 집 근처에 있는 공원에서 배드민턴 친다. 이게 틀렸어요. 남자애 집 근처에 있는 공원에서 배드민턴을 몇 시에? 3시에. 됐습니까? 거기에서 남자애는 다시 한 번 더 See you there at 3 o'clock 해서 그 상대방이 제안한 거 How about at the park near your place를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만나 봅시다. Communicate. 이거 여기 할 차례 아닌데? 왜 여기까지 갔어? 아까 해버렸나요? 자, Communicate에선 섞여 있을 겁니다. 뭐하기하고 뭐하기가 제안 섞여 있다? 그렇죠, 제안하는 거랑 시간이나 장소, 약속 정하기 표현이 섞여 있겠죠. 그렇습니까? 대화의 주인공이 총 몇 사람인 것 같아요? 두 명인 것 같고 관계는 뭔 것 같아요? 아빠와 딸 이런 걸 보고 한자로 뭐라 그래요? 무슨 관계라 그래요? 그렇죠. 부녀 관계죠. 됐습니까? 부녀 관계의 두 사람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애나가 얘기합니다. 아빠 보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애나가 아빠 보고 뭐라 그래요? Dad, guess what? I have no school next Wednesda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아빠의 반응은 Really? Why no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애나의 답변은 75th anniversary. 뭐라고요? 숫자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75th 됐습니까? It's our school's 75th anniversary. Anniversary라는 단어도 보이고 있고요. 그랬더니 아빠의 반응이 Oh, I see. 그랬더니 애나가 Can we do something together that day? 됐습니까? Can we do something together that day? Okay. 그랬더니 아빠의 반응이
I guess I can. I can take. So take the. Afternoon. I can take the afternoon off. I can take the afternoon off. 그래서 아빠가 계속 얘기합니다. 뭐래요? What do you want to do? Hey, Dad, guess what? I have no school next Wednesday. Really? Why not? It's our school's 75th anniversary. Oh, I see. Can we do something special together that day? I guess I can take the afternoon. What do you want to do? 됐습니까? 뭐 묻기죠. 그랬더니 애나의 반응이 Theater near your work. 그렇죠. Why don't we go see a musical at Bravo Theater next week? 한 다음에 계속 얘기합니다. We can get a Boreni. We can get a discount if we go on a Wednesday. We can. 무슨다 뭐라고요? We can. Okay, 그랬더니 딸내미 애나의 반응이 Good idea, Anna. Then Okay, then let's just meet at the theater. 했더니 애나의 반응이 Okay, what time shall we meet? 그랬더니 How about 12? Then we can have lunch together. We can eat lunch together. We can have lunch together, too. 그랬더니 애나의 반응이 됐습니까? 오케이. 형광펜 발라보도록 합시다. Dad, guess what? I have no school next Wednesday. Guess what? 이라는 표현 어떨 때 쓰는지 얘기하겠죠. I have no school next Wednesday. No가 보이네요. 뭐는 no로 바꿔 쓸 수 있다는 얘기는 no를 개로 바꿔 쓸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맞죠? I have no school next Wednesday. Really? Why not? Why not? 밑줄 끊은 이유는 why not? 원래 뭐 하는 표현에 대해, 뭐 하는 표현에 대해서 뭐 할 때 쓰는 건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죠. 그쵸? 됐습니까? It's our school's 75th anniversary. 75가 뭐라고요? 75th 됐습니까? 그 다음에 anniversary라는 단어 뭐 나왔으니까 잘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oh I see 하고 I know 하고 다르다는 얘기는 안 해도 되겠죠. OK.
Can we go something together that day? That day에 대한 대답. 그 다음에 이 물음표하고 some하고 같은 곳에 있어도 되는 녀석인지. Can we go something together that day? 그래도 아빠의 반응이 I guess I can take the afternoon off. Okay. 여기에 보통은 하루 쉬다, 이틀 쉬다 할 때 여기에 더 말고 the afternoon 더 말고 딴 거 온다 했죠? 하루 쉬다, 이틀 쉬다 이런 거 할 때. 그렇습니까? 근데 그거하고 좀 다른 게 왔으면 다른 게 올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까? That afternoon 자체 해석이 뭐냐 말고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냐? 대화의 흐름상 that afternoon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냐? 맞습니까? 대화의 흐름상 that afternoon은 뭐 대신 온 거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why don't we go see a musical at Bravo Theater? 그 다음에 why don't we 뭐 why don't we 더 얘기하면 되겠죠. Why don't we go see a musical at Bravo Theater near your work. Near your place 한번 나오더니 이번엔 near your work 합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니네 집 근처에 있는 공원이 뭐였더라? The park near your place. 니네 집 근처에 있는 공원이 뭐라고요? The park near your place. 그러면 Bravo Theater near your work가 뭔 뜻인지는 잘 아시겠죠? 그렇죠? Bravo Theater near your work. But we can get a discount if we go on a Wednesday. 여기에 O가 있는 거 되게 이상하지 않나요? 에? Go on a picnic? 그거는 피크닉이니까 어를 넣는 거지. Go on picnic 하면 이상하니까 당연히 go on a picnic 하는 거지. 근데 무슨 요일인지 물어봤을 때 it's a Monday 이렇게 답하는 거 본 적 있어? What day is it? 인데 it's a Monday 안 하잖아. 요일 이름 앞에는 원래 이거 안 쓰는 게 원칙이죠. If we go on Wednesday가 원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범위에서는 we can go on Wednesday 이게 맞다고 배웠어. 됐습니까? 근데 여기는 왜 어가 있느냐? 됐습니까? 어를 쓰는 이유 몇 가지? 세 가지 중에서 뭐 때문에 썼는지 생각해 보란 말이죠. 됐습니까? 어를 쓰는 이유 세 가지가 뭔데? 에이. 어를 쓰는 세 가지 이유가 뭐가 있는데? 뭐래니? 네가 알아서 하시고요. 지금 시키야. Good idea, Anna. Then, let's just meet at the theater. Then이 왜 왔는지. 됐습니까? 그리고 아빠가 하는 말에 Let's just meet at the theater.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죠. Let's just meet at the theater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뭔지. 왜 다른 장소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Let's just meet at the theater라고 얘기해. Okay, what time shall we meet? 이거의 주요 표현 중에 하나인 시간이나 장소 약속 정하기 중에 what time이니까, what time shall we meet이니까 시간 약속 정하기 표현인 건 뭐 잘 아실 거고요. How about meeting at 12? Then, 여기 then이 또 나왔네. Then에 대한 얘기 좀 해주고 We can Have lunch together. We can eat lunch together. Eat보다는 have를 쓰는 게 좀 나은 표현이겠죠. 이런 표현에서. We can have lunch together. You are the best dad. 아빠가 최고야. 됐습니까? 자, guess what? 어떨 때 쓴다? 아니면 guess what의 뜻은 뭐다?
먼지 맞춰봐라 이런 뜻이죠. 친구들 사이에 한다면 Guess what? 먼지 맞춰봐라. 나 아빠한테 얘기했으니까 먼지 맞춰보세요. 무슨 일이 있는 뭔가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래서 Guess what은 어떨 때 쓴다. 상대방에게 자신이 하는 말에 집중할 것을 요청하는 표현이죠. 됐습니까? 친구들한테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데 야 먼지 맞춰봐 지금부터 잘 듣고 이 말이죠. 뭔가 전할 좋은 소식이 있을 때 쓰기도 하겠죠. Guess what? 뭔지 무슨 일인지 맞춰보세요. 뭔가 Guess what으로 말을 대화를 시작하면 뭔가 좋은 일이 생겼겠구나. 상대방에게 뭔가 좋은 일, 뭐 할 만한 일? 뭐 전할 만한 말? 그렇죠. 좋은 일이죠. 그렇죠. 뭐 할 만한 일? 그래서 축하할 만한 일 이런 게 생겼다는 건 느낌이고 지금 축하할 일까지는 아니지만 Guess what을 써서 대화에 Guess what을 써서 그런 효과를 거두고 있다. 맞습니까? 먼지 맞춰보세요. I have no school next Wednesday. 그래서 no는 뭐가 합쳐져서 no가 된 거니까 그렇죠. not any가 합쳐진 거니까 I have no school까지만 봐도 되겠습니다. I have no school 대신 쓸 수 있는 게 I 그렇죠. I don't have any school.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원래 school이 학교라는 뜻일 때는 불수일 수 있어 없어? There is a school. 돼 안 돼? 되죠. 그렇죠. 그래서 I don't have any school. 근데 지금 school의 뜻은 뭐다? 수업이란 뜻입니다. school이 수업이란 뜻일 때 셀 수 있다 없다? 없다. I don't have any school. I have no school. 수업이 전혀 없어요. I don't have any school. I have no school. 그다음 when에 대한 대답 붙여놨죠? 언제? 다음 주 목요일 날 next Wednesday. 됐습니까? 먼저 맞춰보세요. I have no school next Wednesday. 야 그럼 하루만 더 가면 또 바로 또 토일이네. 오케이. 그랬더니 why not? 자 why not은 원래 let's go there, let's play together 했을 때 why not이라고 하면 상대방이 한 제안이나 요청에 대해서 뭐 할 때 쓰는 표현이지만 제안을 받아들이는 표현이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죠. 그렇죠. 뭐를 줄여놓은 거예요? Why don't you have any school next Wednesday? 수요일. 내가 목요일이라고 그랬나? 졸리니까 미쳤다. Why don't you have any school next Wednesday? 다음 주 수요일에 너는 왜 수업이 없냐? Why don't you have any school next Wednesday? 다음 주 수요일에 수업이 왜 없는데? Why don't you have any school next Wednesday를 줄여서 why not 이럴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It's on school's 75th anniversary. 알고 봤더니 다음 주 수요일 날 수업이 없는 이유를 아빠가 지금 애나가 얘기했죠. 오케이. 그래서 It은 2번이죠. 비인칭 주어. 하지만 얘는 1번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1번이라고 본다면 그렇다면 대신 왔다는 얘기고 뭐 대신 왔다? 그렇죠. Next Wednesday is our school's 75번째 anniversary. 그러니까 학교 전통이 좀 깊은 편이죠. 75주년 좀 됐으면. 우리 초등학교도 그렇겠네. 됐습니까? Oh, I see. Oh, 알겠구나. I know는 상대방이 말해주기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을 상대방이 지루하게 얘기할 때는 뭐라 그런다? I know, I know.
하지만 상대방이 알려줌으로써 비로소 알게 됐다는 표현. I see. 알겠다. 됐습니까? 여기에 why라고 질문했죠. Why don't you have? 왜 수업 없는데? 라고 물어봤더니 학교 75번째 개교 기념일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거기에서 어? 그래 I see. 알겠어. 네 말을 듣고 다음 주 수요일날 수업이 없는 이유가 납득이 된다. Oh, I see. Can we do something together that day? That day부터 하면 that day 해석은 그날 이란 뜻이죠. 우리가 뭔가 함께 할 수 있을까요? 그날이고요. 지금 대화의 내용상 얘는 뭐를 해왔다? Next Wednesday. 아. Can we go something together next Monday? 아니, next Wednesday? 오케이. 그 다음에 some하고 물음표 잘 안 어울리죠? 하지만 함께 쓴 이유가 제발 아빠 뭐라고 대답해 주세요. 됐습니까? 그래서 권유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some인데 물음표 쓰는 경우에 문법책에 권유의 의문문이라 나오는데 권유의 의문문의 정체가 뭔지 저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yes라는 대답을 기대하고 있다는 느낌이 전달되죠. 상대방이 나한테 can we, can you 이렇게 했는데 끝에 쭉 나가다가 뭐 어딘가에 any가 들어있다. 이 사람 나한테 yes라는 대답을 원하는구나. 아, some이라는 답이 들어있다. yes라는 대답을 원하는구나. I guess I can take the afternoon off. 자, 그래서 하루 쉬다라는 표현 우리가 익혀봤습니다. 하루 쉬다. take a day였죠. 됐습니까? 근데 여기는 왜 숫자를 나타내는 어라든지 또는 뭐 이틀 뺀다 이렇게 하고 싶으면 take two days off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왜 숫자를 나타내는 표현인 어나 on 이런 거 대신에 왜 the afternoon에서 더를 붙였냐? 그래서 더가 붙은 이유는 왜 특정한 어떤 날에 대한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화요일, 아, 수요일마다 빼겠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죠. 니네 학교 몰아서 개교 기념일이라서 뭐가 없는 특정한 웬즈데이? 수업이 없는 특정한 웬즈데이에 내가 뭐 할 수 있겠다? I can take off.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학생들이 이렇게 하면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학생들이 take the afternoon off 하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조퇴라 그러죠. 그렇죠? 아빠는 원차 반차 내겠다는 얘기죠. 반차. 됐습니까? 나 반차 낼 수 있겠다. 그날. 됐습니까? That day. 됐습니까? That afternoon. I guess. 뭐 그 다음에 I guess 다음에 that이 생략된 거는 뭐 얘기 안 해도 아시죠? 뒤에 완벽한 문장 와 있고 목적어라서 생략된 거고. I guess that I can take the day afternoon off. 내가 그날 특정한 오후니까 더를 붙였다고 얘기했고요. take off라는 수거 외워두셔야 했습니다. 하루 쉬다, 이틀 쉬다. 그날 오후에 뭐 뭔가 반차를 쓴다. take the afternoon off. Okay. take off the afternoon. 돼, 안 돼? take off the afternoon. 돼, 안 돼? 대조 문법적으로는 내용이 달라져서 그렇지. 됐습니까? 그래서 take off가 뭐다? 이어 동사다. 됐습니까? 다리 사이에 낑가놔도 되고 끝에 보내도 되는 안만 길어봤자 안 한 것이 지금 목적어 다리에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what do you want to do? 뭐 하고 싶냐 그랬더니 why don't we? 또 나왔어. why don't we? why don't we go see a musical at Brother Theater near your work. 우리가 아빠 직장 근처에 있는 브라보 극장에서 뮤지컬을 볼 수 있을까요? 됐습니까? Why don't we go see a musical? Okay, near your work. 전번에 요 앞에서는 The Park near your place. 이번에는 Brother Theater near your work. 왔습니다. 아빠 직장, 그 당신의 직장 근처에 있는 브라보 극장, Bravo Theater near your place, near your work. Okay, we can get a discount. 우리가 get a discount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can은 뭐 하는 can이야? 허락이야, 요청이야, 추측이야?
능력이다. 우리는 뭐 받을 능력자다. 할인받을 능력이 있다. 뭔 능력이야, 능력은? 어? 뭡니까? 요청이죠. 상대방한테 이렇게 표 사러 가서 Can we get a discount? 라고 요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요청과 허락 어딥니다, 이것도. 됐습니까? 요청과 허락 어딘가. 오케이. 그래서 we can get a discount. 우리가 할인받을 수가 있다. 하지만 능력은 아니기 때문에 절대 딴 거는 비슷하지만 능력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we are able to get a discount는 안 돼. we may나 we can 이런 거 정도 괜찮겠네요. we may get a discount. we can get a discount. 그 다음에 if we go on a Wednesday, 만약 우리가 뭐 한다면 수요일날 간다면 됐습니까? 뭐 이거 조건절이라 했습니다. 무조건 할인받을 수 있습니까? 어떤 특정한 조건이 있습니까? 특정한 조건은 무슨 조건이야? 그 조건이 뭔지 우리말 설명해주세요. 어떤 조건이라면 get a discount 할 수 있어요? 수요일날 뮤지컬을 보러 가는 조건이라면 할인받을 수 있다고요. 됐습니까? 됐어요? 오케이. 여기에 어, 왜 붙어있다? 자, 그러면 어를 쓰는 세 가지 이유 중에서 몇 번이다? 1번, 2번, 3번 중에? 그렇죠. If we go on every Wednesday. 됐습니까? 아닌데, 3번 아닌데, 2번인데. 만약 우리가 수요일마다 간다면은 이상하잖아. 어떤 특정 수요일이어야 돼. 수요일이면 상관없는 거야. 어? 수요일이면 상관없이 할인받을 수 있다는 거죠. 특정 수요일이면 if we go on the Wednesday 해야 되는데요. 특정한 오후에 반차 쓴다고 안 그랬나요? 어? Take off on afternoon이었어요. Take off the afternoon이었어요. 그렇죠. 특정한 니네 학교가 뭐가 없, 뭐라서 개교 기념일이라서 75번째 75th anniversary라서 school, no school인 그 특정한 날의 오후이기 때문에 그때는 the afternoon이었어 앞에. Take the afternoon off 할 때 더가 붙은 이유고요. 이거는 특정한 수요일에만 할인받는데요. 수요일이면 상관없이 할인받는데요. 그래서 3번이 아니고 2번이죠. I am a doctor 할 때 a 쓰는 이유하고 똑같은 어입니다, 이거. 됐습니까? 그래서 every로 못 바꿨습니다. every로 바꿨으면 어떻게 되냐. 만약 우리가 수요일마다 간다면이 되니까 뭐 다회차 방문하면 할인받는 거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건 every로 못 바꿔 씁니다. 3번 아니에요. If we go on a Wednesday.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얘는 특이하게 요일 이름 앞에 어, 여러분들이 문법책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머 타파 할 때 요일 이름 앞에 관사를 쓰지 않는다라고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근데 관사를 쓰지 않는다고 문법책에 나와있는데 얘는 도대체 왜 있는 거다? 왜 있는 거다? 목요일이 아니 수요일이면 상관없이 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할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정한 수요일만 할인해주는 거다? 아니면 수요일이면 상관없이 해주는 거다? 수요일이면 상관없이 해주는 거다. 그래서 어가 여기에서 꼭 있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수요일이다. 여기에 있는 표현과 관계없이 수요일이다. It's Wednesday 하지 It's a Wednesday 하지 않죠. 이게 원래 원칙이죠. 근데 여기는 특별하게 있어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보르장머리는 아시죠? 이 자리에 If we will go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시험 문제 나올만 합니다. 됐습니까? 이번에 접속사 파트도 있기 때문에 조건절이라고
오관문법이에요. If we will go on a Wednesday 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만약 우리가 수요일 나가게 된다면 you can get a discount. Good idea, Anna. Then, 자, then의 다양한 의미 중에서 then, let's just meet at the theater 했으니까 then의 뜻은 무슨 뜻이다? 그렇죠, 그렇다면이죠. 그렇다면 뭐 대신 왔어요? 일단 짧은 거 뭐 대신 왔다? If so, let's just meet at the theater. 그렇다면 if so, then 그냥 우리 어디에서 만나자? 극장에서 만나자. 극장 이름 뭐였더라? 브라보 극장에서 만나자. 됐습니까? 자, 그리고 if so 말고 정식 버전은 뭐다? If the theater is near my work. 됐습니까? If the theater is near my work, let's just meet at the theater. 만약 그 극장이 내 직장 근처에 있다면 그냥 극장에서 만나기로 하자꾸나. 됐습니까? 자, 지금 이런 상황이죠. 아빠 직장이 여기 있고 여기에 브라보 티어러가 있고 그 다음에 집이 있어.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런 약속을 안 한다면 아빠가 집에 갔다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요렇게만 하자 라는 의미로 then let's just meet at the theater 라고 얘기한 거죠. 됐습니까? 시간 절약을 하기 위해서. 됐습니까? 오케이. If the theater is near my place, near my work, let's just meet at the theater. Okay, what time shall we meet? How about 12, then we can have lunch together too. 자, then 빼고 우리가 함께 뭐 할 수 있다? 점심 식사까지도 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then은 또 그러면이죠. 그러면 또 if so 대신 왔고 정식 버전은 뭐 대신 왔다? If we meet at the theater 대신 왔죠. If we meet at the theater. 만약 우리가 극장에서 만난다면 we can have lunch together too. 점심 식사도 함께 할 수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can은 뭐하는 can이다? 허락이야, 요청이야, 추측이야, 능력이야? 오케이. 그래서 추측이죠. 만약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함께 점심도 먹을 수 있을 거다.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건 we can have, we may have. We can have lunch together. We may have lunch together. 우리 함께 점심 식사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You are the best dad. 아빠가 최고예요. 이렇게 얘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세히 살펴봤고요. 애나와 아들이란다. 딸과 아빠의 대화였고요. 됐습니까? 먼저 말을 시작한 애는 누군데? 애나인데 어떤 소식을 전하죠? 어떤 소식을 전했어요? 언제? 다음 주 수요일 날 개교 기념일이라서 몇 번째 개교 기념일인데? 75번째. 됐습니까? 개교한 지 75년 됐는데 기념일이라서 수업이 무슨 요일 날? 수요일 날, 다음 수요일 날 없대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얘기가 여기까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애나가 그날 평일인데 쉬니까. 그렇죠. 뭔가 특별한 일을 하고 싶죠? 그렇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 아빠한테 yes라는 대답을 요구하는 can we do something special together 이러고 있죠. Can we do something special together that day, next Wednesday. 다음 주 수요일 날 뭔가 할 수 있을까요? I guess that I can take the afternoon off. 내가 그날 오후 이 근무를 뺄 수 있을 것 같다. I guess 추측의 표현이죠.
I guess 써서 확신 표현은 뭐였더라? I'm sure, I was sure 이런 거였죠. I am sure that 이었고요. 이거는 확신은 아니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뭐하고 어떤 식으로 하고 있다? I guess that 완벽한 문장이죠. I guess that I can take the afternoon off. I can take off the afternoon. What do you want to do? 뭐 하고 싶은데? 이랬고요. 그래서 애나가 하고 싶은 일은 어디에서 뭐 하는 거였다? 그렇죠. 브라보 티어러에서 뭐 하는 게, 그래서 뮤지컬 보는 게 바라는 일이죠. What do you want to do? 뭐 하고 싶냐에 대해서. 하필이면 또, 하필이면이 아니고 또 마침 브라보 티어러의 위치는 어디 근처다? Near your work. 됐습니까? 오케이. 잠시만요. 오케이. 그 다음에 또 하필이면 수요일날 이제 또 이렇게 제안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뮤지컬 보러 가자고. 그날 뭐 해주는 날이야 특별히? 그렇죠? 수요일날 뮤지컬 보러 다니는 사람 많겠어? 별로 없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럴 때 장사하는 사람들의 전략은 뭐 해주는 거다? 그렇죠. 할인해 주는 거죠. 그러면 좀 더 사람들이 조금 도울 수 있겠죠. 됐습니까? Okay. We can get a discount if we go on a Wednesday. 좋은 생각이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여기에 브라보 티어러의 위치가 near your work라 했으니까 아빠가 집에까지 왔다가 다시 또 오죠. 극장으로 가지 말고 우리 반반씩 이동하자. 됐습니까? 아니면 3대 7로 이동하자. 그래야지 시간이 절약되겠어? 시간이 낭비되겠어? 시간이 절약되죠. 그렇죠? 시간이 절약된 거, 절약된 그 시간 가지고 뭐 하겠대요? 저녁도 같이 먹대죠. 뭔 내는 내야. 점심도 같이 먹대죠. 됐습니까? 절약된 시간으로. 됐습니까? 점심 먹으려 그러면 뭐 하여튼 12시랑 가까워야 되겠죠. 1시 뭐 2시 3시 4시 뭐 이래 만나갖고 점심 같이 먹겠습니까? 그래서 몇 시로 시간 잡고 있다? 12시로 시간 잡고 있죠. 12시에 하면 그 다음에 뭐 그 뮤지컬 시작 시간이 뭐 한 1시나 2시쯤이라고 치자. 그럼 뭐 한 30분이나 1시간 반 정도나 뭐 하여튼 밥 먹을 시간이 있는 거죠. 됐습니까? 살펴보았습니다. 뭔지 맞춰보세요. 가 뭐였더라? Guess what? 이었죠. 맞나? 봅시다. 오케이. 그래서 아빠 있잖아요. Dad. Guess what? I have no school when? Next Wednesday. 됐습니까? 그랬더니 왜 안 돼?가처럼 보이는 겁니다. 왜 안 돼? 하면 되지처럼 생겼는데 그게 아니라 했죠. 왜 수요일날 수업이 없니?를 짧게 얘기합니다. Really? Why not? Why don't you have a school next Wednesday? 에서 why don't you?에서 why랑 don't you 할 때 난만 남겨놨습니다. Why don't you have? Why don't you have any school next Wednesday? 했더니 비인칭 주어 또는 비인칭 주어가 아닐 수 있는 거 가지고 얘기하죠. 몇 번째 기념일이요? 오케이.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오는 이벤트 명칭 Anniversary. It's our school's 75th anniversary. 이렇게 설명해 줬으니까 이제 아빠 반응이 네 설명 듣고 알겠다죠. 네 설명 듣고 알겠다. 아이씨 망했어. 아이씨 됐습니까? 아이씨 돈 들어갈 일이 생겼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애나가 뭐라 그러죠? 우리가 뭐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이러죠. 뭘 할 수 있을까요?
뭔가를 할 수 있을까요? 이러죠. 그렇죠? 여기 없지만 뭔가 특별한 거 할 수 없을까요? 합시다 우리. 그렇죠? 됐습니까? 우리가 뭔가 특별한 거 할 수 없을까요? 그날. 그날이 영어로 뭐죠? 그날. That day죠.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Can we do? 뭔가 특별한 뭔가? 뭐라고? 특별한 영어로 뭔데? 특별한 어떤 건? 그렇죠. 됐습니까? Together. Can we do something special? Something, nothing, anything. 어순주의 문법이었죠. Can we do something together? Something together. Can we do something special together? When? When? That day이고, that day 구체적으로 하면 뭐였더라? Next Wednesda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수요일은 평일이야, 주말이야? 형이죠. 그럼 아빠는 쉬겠어? 일하러 가겠어? 됐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죠. 됐습니까? 그래서 아빠가 확신에 차서 얘기합니까? 추측을 얘기합니까? 추측 얘기하죠.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뭐 할 수 있겠다? 근무를 뺄 수 있겠다. 됐습니까? 하루 근무를 뺀대요? 아니면 그날 오후에 근무를 빼겠대요? 그날 오후에. 그런 다음에 뭐 하고 싶냐 물어보는 말 나오죠. 오케이.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I guess that 나는 이거 할 수 있대. I 할 수 있대. I can take what the afternoon where how off. I can take the afternoon off. What do you want to do? 뭐 하고 싶냐? What do you want to do? 됐습니까? 그래서 Go see a musical이란 표현 나오죠. 됐습니까? 나 뮤지컬 보러 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나오죠. 나는 원한다. 뭐를? 어? 뮤지컬 보러 가는 것을. 어디에서? 브라보 극장에서. 브라보 극장은 브라보 극장인데 어떤? 아빠 직장 근처에 있는.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보는 거 어때? 나왔네요. 그래서 Why don't you go see a musical? Where? 브라보 띄어는 띄어는데 어떤? Near your work. 됐습니까? 이런 제안하는 이유 바로 붙여놨죠. 그래서 우리는 할인받을 수가 있어요. 주입이 기억 안 하니까 자꾸 기억이 안 나죠. 됐습니까? We can get a discount. 네, 무조건 할인받을 수 있대? 아니죠. 특정한 조건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조건을 말하는 부분 If we go on Wednesday, if we go on a Wednesday, if we go on the Wednesday 됐습니까? 저 앞에는 더였어. 이 앞에 대화에서는 됐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the Wednesday 아니었어. 됐습니까? a Wednesday 수요일이면 상관없이 라는 뜻이 됐어. If we go on a Wednesday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뭐 그런 다음에 뭐 저 잘 됐구나 좋구나 멋지구나 한 다음에 그렇다면 우리 어디서 그냥 만나자? 극장에서 그냥 만나자. 할 차례죠. 됐습니까? 그래서 good idea Anna then 우리 그냥 만나자. Let's just meet where? At the theater. 때는 못 해주고 왔다고요, 우리말로. 바로 영어로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말로, 누가 그러면이라는 거 해석하래. 그러면이 우리말로 무슨 말이었는데 이렇게 줄여놨냐고요, 이 똥개들아. 할수 뭐 하자는 겁니까 이 친구들아. 만약 극장이 내 직장 근처에 있다면 그냥 극장에서 만나자라고 했잖아. 그걸 영어로 어떻게 하는데? If the theater is near my work.
If Bravo Theater is near my work, let's just meet at the theater. 됐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싫대요, 좋대요, 좋다죠. 오케이. 시간 약속 잡기. What time shall we meet? 됐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반차다 인 김에 늦게 만나세요. 최대한 빨리 만나세요. 최대한 빨리 만나자고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몇 시를 얘기합니까? 시간으로는 12시를 얘기하죠. 12시 얘기한 이유가 그러면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같이 점심 먹을 수 있다. 나 얘기할 차례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How about 12? Then we can have lunch together. 그래서 then은 우리말로는 뭐 대신 왔어요? 오케이. 만약 우리가 12시에 만난다면이죠. 그럼 그걸 이제 영어로 해주세요. then 걷어내고 그 자리에 뭐 넣으면 돼? At 12. 됐습니까? If we meet at 12, we can have lunch together too. 됐습니까? 아빠 최고 할 차례죠. You are the best dad. 됐습니까? 자, 그 다음 progress check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뭐하기하고 뭐하기, 제안하기하고 약속, 시간이나 장소 약속 잡기가 들어있겠죠. 준비했습니까? 오케이, 빈칸 한번 채워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짐과 누군가의 대화인데요. 남자의 이름은 짐입니다. 여자애가 짐 보고 뭐라 그래요? 짐, hurry up. It's already 6 o'clock. 예, 알고 있습니다. 아까랑 달라진 게 그거라고요. 됐습니까? It's already 10 o'clock. 그랬더니 짐의 대답이 오케이. 절대로 하지 말라고 했는 거 나왔어요. We are going to lay for the movie가 그 서술형 문제 무지하게 나오죠. 안 그렇던가요? 안 그렇던가요?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We are going to be lay for the movie. 오케이. 그랬더니 여자의 발음이 뭐라 그러네요. 이번엔 아까들이랑 반대죠. 뭐라 그래요? 'Why don't we take the bus?' 이렇게 뭐하기 제안하기 했죠. 'Why don't we take the bus?' 제안한 이유가 나옵니다. 뭐래요? 'The bus will be faster than the subway at this time of day.' 그랬더니 짐의 반응은 That's a good idea. 됐습니까? 아까는 We are going to be late for the concert였죠. 그렇죠. 이번에는 movie죠.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아까 했던 it 나오고 already 나왔고 뭐. 벌써? 는 좀 다른 거죠. 지금은 벌써 이거죠. Oh, we are going to be late for the concert. We are going to be late for the movie. Why don't we take the bus? 뭐 요거 뭐 여기 동사 원형 물음표니까 두 가지 버전. Shall we take the bus? Why don't we take the bus? 동사 원형 마침표라면 Let's take the bus. ing 물음표라면 뭐 얘기 안 해도 되겠고 The bus will be faster than the subway? 하루 중 이맘때쯤이 뭐라고요? At this time of day. 하루 중 이맘때가 뭐라고요? 오케이. 그랬더니 대신 못 되시고 왔겠어요. 당연히 taking the bus is a good idea.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었고요. 남자애고 여자 이름 안 나오고요. 남자 이름은 짐인데요. 먼저 얘기하는 애는 여자애입니다. 짐 보고 뭐 하라 그러고 있다? 서둘러라. 벌써 10시다. 됐습니까? 그러고 나왔더니 짐이 시계를 보더니 10시 맞네 이러면서 우리가 뭐 할 것 같다? 영화? 극장에 늦게 도착할 것 같다. We are going to be late for the movie. 콘서트 아니고 이번 영화. 됐습니까?
그랬더니 여자애가 뭐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Take the bus 할 것을 제안했고. Why? 왜 그걸 제안합니까? Why does she recommend that? Because the bus will be faster than the subway at this time of day. 됐습니까? 그래서 taking the bus is a good idea. 버스 타는 것은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영화 몇 시에 시작해요? 됐습니까? 영화 한 10시에 시작하는데 늦었다 이러면 틀렸습니다. 됐습니까? 뭐 시간 나오고 만약 10시 나오니까 아, 영화 10시에 시작하는가 보다. 뭐 머리 텅텅 비운 애들은 여기는 없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남자애는 버스 타고 갈 것을 제안하고 있죠? 아니죠. 어 이거 틀렸는데. 어디가 틀렸어? 그렇죠. 여자가 버스 탈 것을 제안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 이유는 이맘때 뭐보다 뭐가 더 빠르다? 지하철보다 버스가 더 빠르다. 거기에 대해서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까? 거절합니까? 거부합니까? 받아들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만나 봅시다. 오케이. 그래서 먼저 얘기하는 애가 누구였더라? 여자애였죠. 여자애가 남자애 부르면서 서둘러라. 벌써 몇 시래요? 벌써 6시래죠. 뭔 내는 내야. 오케이. 그래서 뭐래요? 짐. Hurry up. It's already 10 o'clock.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우리는 뭐 할 것 같다? 뭐 어디에 늦을 것 같다? 오케이. 그래서 Oh no. We're going to be late for the movie. You're going to be late for the movie. 그랬더니 제안하는 표현 나오죠. 됐습니까? 그래서 버스 타는 게 어떻겠니? Why don't you take the bus? The bus will be faster than the subway when at this time of day. 됐습니까? 그랬더니 누가 대답할 차례지? 짐이 대답할 차례죠. 그래서 that's a good idea. 됐습니까? 여자애가 대답할 차례다 이러면 안 되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이번에는 장소 약속이나 시간 약속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남자애와 여자애가 대화합니다. 남자애가 엄청 오늘 덥다. 줄리야 같이 수영하러 가자 이러고 있죠. 그랬더니 좋은 생각이라고 하고 있고 장소 약속이 먼저 하고 있죠. 어디서 만나야 될까? 그래서 이번에는 좀 이기적으로 약속 잡네요. 그렇죠? 이기적으로 어디에 있는 어디가 어때? 우리 집 근처에 있는 지하철역 어때? 이러고 있죠. 됐습니까? 그랬더니 또 여자애가 또 받아줍니다. 좋아. 거기서 11시에 만나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먼저 영어로 이제 쭉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이가 뭐래요? It's very hot today. Let's go swimming, Julie. 그랬더니 줄리의 반응이 Good idea. Where shall we meet? 그랬더니 남자애가 Subway station near my place. 아우 동원이 막 답답해갖고 빨리 치고 나가는 거야? 오케이 좋아요. 그랬더니 줄리의 반응은 오케이 see you there at 11 o'clock. 얘들 뭐하러 갈 약속 잡고 있습니까? 수영하러 가려고 그러면 한 저녁 7시쯤 만나갖고 가면 되겠죠? 한참 덥기 직전에 가야 되겠죠. 예, 얘는 또 왜 안 되나? 뭐 또 껐다 켜줘야 될 때가 왔나 보네. 오케이. 자, 그래서 뭐 It's very hot today 할 때 it이 뭔지 이런 얘기는 더 안 해도 될 거고요. 그 다음에 Let's go swimming 대신 쓸 수 있는 게 뭔지 얘기 안 해도 되겠죠. OK,
Okay, good idea. Where shall we meet? 장소 약속하는 거다. 안 해도 되겠죠. How about? 여기에 뭐가 생겼는지 말 안 해도 되겠죠. At the subway station near my place.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집 근처에 있는 지하철역에서 하면 되겠네, 이번엔. 우리 집 근처에 있는 지하철역에서 at the subway station near my place. 뭐라고요? near my place. 뭐 이런 거 얘기 안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Okay, see you there at 11 o'clock. There가 뭐 되시고 왔는지 안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Okay, 그래서 how about meeting at the subway station near my place. 그래서 there는 뭐 되시고 왔어? See you. 시유 더 서브웨이 스테이션이라고? 여기에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웨어에 대한 대답이면 웨어에 대한 대답답게 See you at the subway station near your place. 됐습니까? See you at the subway station at 11 o'clock. 여기에 몇 시에 할 때 at 써야 된다 이런 거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오케이. 전체 내용 파. 오늘 날씨가 어때? 엄청 덥대죠. 그쵸? It's pretty hot today. 그쵸? It's quiet hot이야. It's quite hot이야. It's quite hot today. It's so hot today. 이 말하고 있죠. It's pretty hot today. So let's, why don't we go swimming, Julie? 그래서 뭐 하러 갈 것을 누가 제안하고 있다? 수영하러 가자고 누가 제안하고 있다? 보이가 제안하고 있고 줄리, 여자의 줄리는 동의한다? 부동의한다? 동의하죠. 시간 약속 잡고 있어? 장소 약속 잡고 있어? 장소 약속은 정해진 장소는 이기적으로 누구네 집 근처? 남자애네 집 근처에 있는 버스 정류장이죠? 지하철역이죠? 이제 산전수전 다 겪네. 이제 슬슬 옥장판 안 팔리는 분위기네. 좋았어. 옥장판 안 팔리는 분위기 좋아. 됐습니까? 그래서 얘들 몇 시에 만나자 그래요? 11시에 수영장에서 보자죠? 금요? 지하철역에서 보자죠. 아, 선생님, 이제 지겨워요. 이제 옥장판 그거 안 살 거예요. 이런 분위기 좋아. 헤이. 그래서 덥다고 얘기하고 수영하러 가자고 제안하네. 보이죠? 헤이, 오늘 엄청 덥네. It's very hot today. Let's go swimming, Julie.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렇다 그러고 어디서만 아, 그 다음에 뭐라 어디서 만날 거고 바로 가나? Okay, good idea. Where shall we meet? met 과거형 오면 안 되겠고요. 그랬더니 반응이 남자애가 얘기할 차례야? 여자애가 얘기할 차례야? 남자애가 줄리네 집 근처로 가자죠. 그래서 How about at the subway station near my place? near your place가 아니야. near 줄리네 place 아니야.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서 11시에 보자. Okay. See you there at 11 o'clock. 됐습니까? 7시에 만나는 거 아니라니까. 꼭 가지 말라는 걸 고르는 애들 있다니까. 야,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틀린 거야. 이러는데 그걸 막 기억하고 있어. 오케이, 마지막 문장. 오케이, 많은 뭔가가 있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많은 놀이기구들이 있다. There are lots of fun. 자, 이거 단어 설명할 때 이 단어가 이런 뜻도 있다고 얘기했었습니다. There are lots of fun. Rise. 했어 안 했어? 모르겠는데요. 관심도 없는데요. 오케이 오케이. Where at the park? What shall we try first? Try 뒤에 생략된 말은 What shall we try?
일단 땀 뻘뻘 트라이야. 시험삼아 해보는 트라이야. 땀 뻘뻘 트라이입니까? 신기한데. 시험삼아 해보는 트라이죠. 아, 막 밧줄 타고 막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쵸? 완벽 등반 막 하고 이렇게 타야 되는 건가? 네? 그만, 여기에 그럼 생략된 말의 형태는 투두란 말이야? 두잉이란 말이야, 지금? 그렇죠. 두잉이란 말이죠. 그럼 뭘까요?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 What shall we try first?가 그럼 해석, 우리말로 지금 분위기상 뭔 얘기하는 거예요? 뭐부터 타봐야 될까? 이 말인 거 아니에요? There are lots of fun rides at the park. 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생략된 말은 What shall we try riding first?겠죠. 뭐부터 타봐야 될까? What shall we try riding first? 뭐부터 타봐야 될까? What shall we try riding first?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되었답니다. 수고들 하셨고요. 다음 시간까지 그러면 뭘 준비해 오셔야 되죠? 내가 요렇게 하고 클래스 카드 들어갔고 얘들이 이제 클래스 카드 뭐 공부했나 보겠죠. 그렇죠. 본문은 예습하시고요. 그동안 안 했는 단어 3종 세트하고 대아파트 통문장하고 좀 해놓으셔야죠. 시간이 여유롭습니까? 아닐걸요.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